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그리스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눈, 코, 입이 뚜렷한 헤르메스 두상인데요. 2300년 동안 파묻혀 있었던 두상이래요. 기원전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이렇게 생겼네요. 코는 좀 뭉개졌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헤르메스 상,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그 그리스 시대에는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원본들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하고, 그리스의 문화를 쫓았던 그 로마가 복제품 같은 거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만들었던 진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근데 발견된 것도 참 재밌어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하수도에서 약 2300여 년의 세월을 이겨낸 헤르메스의 두상이 발견됐다. 근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헤르메스는 청년으로 묘사되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는 코수염이 있네요. 그래서 15일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리석으로 된이 두상의 제작 시기는 기원전 300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그리스 당국은 고대 그리스 도로 표지석 기둥의 일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m 깊이의 지하 하수 시스템 부근에서 묻혀있던 이 보물은 그리스 아테네의 명소인 아크로폴리스 인근 도로 보수 작업을 하다가 발견됐다. 우연히 또 발견됐네요. 여러분, 그 아테네도 진짜 얼마나 많은 그리스 보물들이 땅에 묻혀있을까요? 그쵸? 경주 같은데도 땅 파면 무슨 유물 나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저기 그 어디지? 저쪽에 그 가야 저쪽에도 그죠? 가야 문명에 있는 저쪽에 어디지? 양산 창녕 뭐부터 시작해서 좀 전북 장수였나? 거기까지 뭐 공사하다 뭐 발견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얼굴에 윤곽이 뚜렷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좋다. 그래서 어쨌든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 제우스의 아들이고요. 목축, 웅변, 발명, 상업, 도둑, 거짓말과 연관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여러분, 지금 그것도 한번 봅시다. 헤르메스의 대충, 그죠? 헤르메스가 뭔지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위키백과를 한번 볼까요? 헤르메스는요, 보면, 표지석돔이라는 뜻이네, 헤르메스가. 아, 그래서 표지석으로 쓰였다는 건가? 도로 표지석으로? 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행자, 목동, 체육, 웅변, 도량형, 발명, 상업, 도둑과 거짓말쟁이의 교활함을 주관하는 신이다. 도둑들도 이 신을 숭배를 했겠는데요? 와, 이거 보니까. 이렇게 헤르메스가 묘사되어 있는데, 진짜 날렵하게 생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그쵸? 파발수들이, 뭐, 이렇게, 뭐, 전령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쓰고 있네요, 그죠? 이거 되게 멋있게, 이건 르네상스 시대 작품이겠죠? 도나텔로 같은 사람의 작품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주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 역할을 한다. 야, 전령인 전령. 그래서 전령 모자 쓰고 있구나.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두 번째 세대에 속하고요. 행운을 발견하는 것을 헤르마이온이라고, 이게 저거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헤르마이온이라고 했나 보죠. 국경에서 이방인의 언어를 통역하는 사람을 헤르메네우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숨은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인 해석학, 철학에, 그죠? 후설 같은 분들이 해석학, 그죠? 헤르메뉴틱스. 허미뉴틱스, 영어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하겠나? 하려나? 예. 그것이 헤르메스에서 유래했다. 그렇구나. 이거 또 하나 알았네, 또. 혼합주의를 통하여 헤르메스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신 토트가 결합해서 알렉산드리아의 그레코로마 문화의 상징인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스라고 하는 신비로운 전설의 인물이 나왔다. 이거 뭔가 그거군요. 이렇게 융합되는, 그죠? 그래서 그레코로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스가 죄송합니다. 뜻쓴 것으로 가정하는 저작물들을 집성한 헤르메스 주의의 문헌이 또 있다. 참 신기합니다. 야. 헤르메스라는 낱말의 어원인 헤르마의 뜻이 경계석, 경계점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아, 그래서 아까 전에 발견된 그 유물이 경계석이라, 도로 표지석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그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헤르메스는 건너감, 건너서 넘어감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그래서 교환, 전송, 위반하는 거, 그죠? 그 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초월하는 거.
전이한, 운송, 횡단 등과 같은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 모든 활동에는 어떤 종류의 건너감이 들어있다.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헤르메스는 신의 뜻을 전하는 사자이고, 또 재화의 교역, 상품의 교환, 의미와 정보의 전달, 또 언어의 해석, 웅변술, 장문, 바람이 사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상징하고요. 또 사후세계로 건너가는 영혼이 제대로 길을 찾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 신이었다. 그래서 이집트 하수도에서 발견된 2300년 전 헤르메스 상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르메스를 이제 그 형상화한 그런 조각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